맛이 어떤 것 같아? 최고야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하림에서 나온 허브를 입힌 스모크 닭가슴살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냉장 제품이고요. 전자레인지 300g에 360kcal 전자레인지 데워두시는 제품이고요. 닭고기 닭가슴살 어머나 되어 있습니다. 있고 정가가 7,790원, 꽤 비싼데 반값에 3,900원이고요. 가스오븐, 전자레인지 끓는 물 등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100g당 나트륨 21%, 그다음에 나트륨 좀 짭짤한 맛이 들어간 것 같고 단백질 많이 들어가 있고 지방하고 지방하고 포지방 거의 없고요. 콜레스테롤만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 제품인데 자 우리 연서랑 먹어볼 거고요. 자 뜯어 보시게 되면. 자 이렇게 그냥 닭가슴살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자 또 전자레인지 데워서 그쵸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어떻게 먹는 거야? 자 이런 닭가슴살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. 그냥 먹는 거야?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전자레인지 데워서 줄게. 자 이렇게 그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긴 하는데 좀 퍽퍽해서 못 먹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또 드시기도 하겠죠. 뭐 구워 먹기도 하고 퍽퍽해? 갈아 먹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퍽퍽해? 쫄깃쫄깃해요. 괜찮아? 자,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갖고 왔는데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살짝 좀 매콤한 맛이 나 있긴 하네요. 근데 닭가슴살의 퍽퍽함보단 좀 쫄깃한 그런 느낌? 약간 훈제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. 자. 쌀쌀한 먹어서 괜찮은 것 같다. 아 뜨거. 별로 안 뜨거. 맛있어? 응. 네. 닭가슴살이 그 퍽퍽함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카도 지금 안 먹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잘 드시네요.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가격은 좀 비싸다. 반값에서도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좀 살짝 그 매콤한 맛이 나긴 하는데 뭐 우리 연서도 먹을 정도니까 기대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물 줘요? 네. 조금 맵지 연서야? 응. 맛있고 건강한 거 많이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먹네. 마지막 하나까지 끝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